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레이비입니다. 굿바이 대륙사관. 최근에 대륙신라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적 본거지인 박창범의 천문기록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대륙삼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역사 서술 방식은 그 외에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라 천문기록에 버금가도록 강력한 논리로 앞세운 것이 바로 고구려 산서성 수도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서성으로 들이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산서성 고구려는 100% 부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에서 조선 정조의 화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석성의 축조 방식인 치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구축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치가 있는 석성벽이 산서성에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그 외에 어떤 문헌이나 고고학으로 알려진 게 그리 많지는 않은 게 또 산서성이기도 합니다. 산서성을 가리켜서 딱 잘라서 무엇이 무엇이고 뭐가 뭐였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쉽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학자들께서 연구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산서성을 가지고 남부대륙사관에서는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을 강력하게 앞세우고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서성 중심설을 따르지 않는 민족사학자는 무려 식민사학자로 몰아버리기까지 하고 구독자들을 이용해서 비판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고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산서성 중심설이 어디까지 납득이 될 수 있고 어디부터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산서성 고구려 수도는 없다는 겁니다. 1년 8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갔다가 온 것일 뿐이지 거기를 갔다는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역사의 무려 중심지가 수도 중심지가 그 대륙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부 대륙사관자들이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을 물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먼저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에는 호전적인 왕이 광개토태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모본왕을 비롯한 여러 많은 호전적인 왕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인 고구려 본기 모본왕조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모본왕조 서기 49년에 모본왕조 1년이에요. 고구려가 한의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는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가 이 행위를 할 당시 같은 시기에 있던 한나라 영토인 태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원을 가려면은 산서성을 치고 내려가야 돼요. 이것으로 산서성 고구려 중심설의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머리에 딱 하나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구려가 산서성 태원까지 치고 내려갔다는 삼국사기 기사가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의 모태라는 것을요. 산서성에 고구려가 있으려면 일단 고구려가 산서성에 일단 가야 되잖아요. 산서성을 고구려가 갔다는 증거를 삼국사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 남부사관자들은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좀 독특하게 이용합니다. 남부 대륙사관자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터전이 한반도 요하가 아니고 진하 내륙 남동북부를 거의 전부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삼국사기 모본왕조 1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49년에 고구려는 한의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는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사료 부분을 들어서 고구려가 모본왕 때 한나라의 북평오양 삼국 태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당시 고구려의 국경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제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삼국사기를 제대로 보세요. 맥락상 이분의 말씀은 위와 같은 사료를 제대로 보고 고구려의 국경선을 진하 대륙에 갖다 그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사료의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동 태수 제융이 은신으로 대하여 화친했다. 제융은 사서에 따라서 제동, 채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고구려가 한나라 지역으로 쭉 쳐들어갔더니 한나라 요동태수 채동이라는 자가 고구려 조정으로 달려와서 뇌물을 바치고 빌고 빌어서 고구려 군사들을 철수시켰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라가 고구려에게 뇌물을 주면서 꿇고 빌었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사료인 겁니다. 중요한 건 한나라의 뇌물을 받고 고구려 군사들이 비로소 돌아왔다는 거죠. 고구려 국경이 비록 사료에 적힌 태원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나라를 공격해서 뇌물을 받을 정도로 고구려가 강성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다른 걸 암시하잖아요. 사서에 쓰여 있는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에 없다는 거죠. 요서에 있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명목상 뭐 요서에 넘어와 있었던 것으로 치더라도 한나라의 국경이 고구려 쪽으로 넘어와 있었다 치더라도 고구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마음대로 날뛰어도 한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한사군 같은 게 유명무실한 기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요서에 그게 있었다 해도 그 실질적인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의심하게 하는 게 고구려가 태원까지 쳤다는 이 사료입니다. 이것은 초기 고구려가 결코 한나라에게 빌빌 기고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산서성에는 고구려가 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치가 있는 성은 고조선부터 고구려는 물론 조선의 화성까지 모두 우리 쪽에서 성을 쌓아온 양식입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것인지 발해의 것인지 고조선의 것인지 우리 쪽에 들어가 쌓은 성은 분명히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거기서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두고 우리의 역사가 전개됐는지는 좀 의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그곳이었고 요서와 한반도는 서브였을 뿐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턱없이 빈약한 고고학적 유물을 들고서 산서성 중심지설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모조리 식민사학과 엮여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특정한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점령기간 같은 것을 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 나라의 국경이 어디서부터 어디였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였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산서성에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뭐 통으로 우리 역사의 진원지고 중심지였고 요서와 한반도는 그냥 나중에 갈 곳 없어서 몰려가서 정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홍산 문명을 포괄한 요하 문명의 기본 출토물과 거기서 현재 우리에게 전수된 생활문화 등을 전혀 모르고 소설을 쓴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양자강에 있던 신라가 재앙을 피해서 한반도로 쉽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깔고 누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국력이 그냥 가서 자리만 잡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륙에서 신나게 놀다가 한반도로 가면 그냥 들어가서 옛날에 대륙에 있던 그런 삼국들이 한반도로 그냥 아주 쉽게 와서 정착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물과 유적, 문헌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민족사학에서 알아낸 고고학적, 역사학적 증거들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조차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죠. 어그로를 잘 끄는 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람들은 그저 천문학 얘기에 낚이고 비슷하게 낚인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런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저의 생각은 요런 문헌과 요런 고고학적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어느 야바위꾼이 유튜브에서 그런 유튜브의 기능과 어떤 혜택에 취해가지고 자기 말만이 정답이며 이 말에서 이 논리에서 벗어나면 다 식민사학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산서성에 있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고고학적 유물들 가지고는 계속 연구가 되겠지만은 우선은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고 이 실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서성에 고구려 전통 방식의 성 축조 방식을 쌓은 그런 게 있다더라. 고구려가 태원에 갔던 시기인지 아니면 위만조선이 있었던 곳인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요런 식으로 써볼 수는 있겠죠.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단정할 수 있어요? 연구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서성이 고구려의 수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지천에 널린 방대한 증거들을 부정할 수 있는 더욱 방대하고 확실한 그런 사료와 고고학적 유물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유튜브를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가 나오고 아주 신났죠. 원래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계속 이런 말을 해왔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유튜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 진실 거짓을 따지지 않고 어그로 잘 끄는 사람의 영상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모본왕 1년 2년이었나? 2년 이 고구려가 한나라의 태원까지 치고 갔다는 것은 고구려가 결코 초기에 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요서에 굳건히 있었으며 한사군도 요서에 있고 그 한사군의 기능도 사실은 의문이다 라는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서는 한사군이 한반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완전 욕죄고 있으며 초기 고구려가 약하기만 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료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증거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구려의 초기 국경선이 대륙 중심부에 있었다고 쓰이는 그런 사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나라 낙랑군 요동태수 제융이 고구려 군사를 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서 철수를 시켰다는 것은 곧 낙랑군은 한반도가 아닌 요동에 있었고 고구려가 마음먹으면 한나라를 곧장 들어갈 수 있고 요서 십성을 쌓았다는 그 요서 근방이 고구려의 국경선임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요동태수의 성격을 볼 이름도 요동태수죠. 한반도를 요동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요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한사군이 요 요동태수 제융 요동태수의 성격으로 볼 때 이 요동에 있었다는 한사군의 낙랑군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고구려와 공존하고 있었을까? 이거는 적어도 한나라가 고구려를 옥죄는 식으로 낙랑군 요동에 그렇게 옥죄는 식으로 고구려를 옥죄는 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혹시 고구려를 달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달래는 것에 실패하면 그냥 고구려가 한나라를 태원까지 쳐들어간 것처럼 그냥 띠꺼우면 쳐들어가 버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달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한사군이 그 한사군의 기능이라는 것이
고구려의 뇌물을 적절히 주면서 달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었나, 기능이 아니었나, 그런 기능을 갖는 게 아니었나 의심하는 거죠. 얘네 원래 잘 주니까. 얘네 원래 잘 줘요. 우리가 뭐 조공 갔다고 하니까 조공에서 뭐 갖다 바치고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고 이랬던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게 더 많아요. 회사라고 조공을 줬으면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가 받아오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원래 잘 주니까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해요. 이렇게 한사군의 위치와 그 성격, 초기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위상 같은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비판되고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삼국, 태원까지 국경선을 안 끊고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본 왕조 사료를 가지고 쳐들어간 것은 보여주고 다시 그리고 또 재융이 뇌물을 주고 해서 다시 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보여주면서 아무 근거 없이 국경선을 딱 그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서 구독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민족사학자들은 또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유튜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다 보시고 난 뒤에는 이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삼국사기 모본왕 인연문헌을 보시면서 이 사료가 어떤 의로서 연구가 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 초기 기록을 불신하면서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 그 내용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편을 들어서 여러 각도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북진이라고 아세요? 최근에 진화 산서성에서 이런 유물과 유적지가 출토됐습니다. 아주 잠깐 깔짝 있었다가 탁발 선비족 북위에 멸망한 북진 유물인데요. 산서성에서 발견됐어요. 이 북진이 산서성에 있었고 강력한 선비족 북위에 의해서 단 2년도 못 가서 소멸해버립니다. 내용은 2018년도에 발견된 북진 박묘가 출토되었다는 내용이고 산서성 10대 뉴스에 선정됐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북진이 1년 좀 넘겨가지고 곧장 강력한 북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말입니까? 선비족 북위의 땅이어야 합니다. 산서성은 일단 맞죠? 그 산서성은 북위의 산서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기가 광개토로 대왕하고 장수왕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시기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일단 북위는 386년에서 534년에 있었던 선비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398년에 현재의 산서성 이 동북지대에 있는 평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북위가 386년에 생겨서 단 12년 만에 산서성 평성으로 오는 거고 534년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개토 태왕이 출생이 374년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24살이 될 때 북위가 산서성 동북 평성을 수도로써 온다는 겁니다. 광개토 태왕이 412년에 돌아가시고 북위는 534년에 멸망합니다. 광개토 태왕이 산서성에 있었다면은 산서성 북위의 왕이 광개토 태왕이에요? 이거 물어야 하고 설명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지우겠지만 그 사람은 이 당시 북위 국경은 바이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북위가 산서성과 산동반도는 물론 요서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위키백과에서 소개하는 북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딱 지나서 이 북방이 탁발 선비족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 탁발 선비는 투르크 백인계가 혼합된 종족이기 때문에 외모가 다양하고 따라서 이 기동성과 힘이 조합돼서
장점이 확실한 강력한 종족입니다. 아, 얘네 진짜 못된 거 많이 했는데, 이 위키백과에서도 이 북위공국 초기 수도가 산서성 북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북중국을 거의 전부를 지배했다고 소개합니다. 탁발 북위의 초기 수도가 산서성 북부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중국 전체를 장악한다고요. 북위가 한창 전성기 한중간에 광개토태왕이 살아계세요. 광개토태왕도 당연히 물론 아무리 잘 나갔다지만은 산서성에 와서 북위를 장악하고 그 북위가 고구려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이 산서성 영락궁 그 산서성 남부인데 산서성 북부에 지금 북위의 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서성 남부에 영락궁이 있어요. 여기에 광개토태왕이 와가지고 영락궁에 계셨어요? 일단 아 자꾸 광개 다섯 글자니까 두 글자로 광개토태왕을 짧게 태왕이라 하겠습니다. 이 태왕이 산서성 영락궁에 계셨으면 그 아들 장수왕도 당연히 산서성 영락궁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북중국을 거의 장악했다는 북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산서성 동북쪽 평성이 그 수도라고 하는 그 북위는 어디 있고 뭐예요? 그리고 그 산서성 동북쪽을 수도로 하고 북중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이 북위가 완전히 그렇게 지금 장악을 한 상태인데 그 밑으로 산서성 남부에 어떻게 그 작은 영락궁 외딴 섬에 태왕과 장수왕이 있었겠습니까?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물어보세요.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추정이라는 거는 개인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할 수 있죠. 물론 그건 소설이에요. 근데 추정은 역사에서는 오직 역사학적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 유적의 근거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장수왕이 491년에 돌아가십니다. 북위가 근데 장수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있어요. 491년에 장수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93년에 낙양으로 수도를 또 옮기거든요. 이 북위가. 그리고 북위가 또 석굴로도 유명해지죠. 그때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요. 장수왕이 돌아가셨을 때 산서성 남부에 계셨어요? 그럼 북위라는 거는 고구려의 뭐라는 거예요? 식민지? 아니면 장수왕은 그냥 심심하면 북위 수도 남부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고구려 수도도 만들어도 되고 그냥 뭐 요양지처럼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북위는 장수왕 고구려한테 국교 단절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상황과 시기가 아예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역시 오컬트 소설이었던 겁니다. 북위가 수도로 삼던 산서성 북단 평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대에 조성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성 외부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물이 흐르는 해자가 있고 성벽을 또 디귿자로 만들어서 방어하고자 하는 옹성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고구려 성에서 보이는 이 치와 유사한 것도 보입니다. 고구려의 성에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성이에요. 산서성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구려 성도 혹시 선비족 것은 아니었는지 유심히 잘 봐야 할 겁니다. 고조선 때도 성을 축조할 때 치를 만들었습니다. 선비족은 고조선 때는 고조선 사람입니다. 얘네도 충분히 그와 비슷하게 성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북위의 평성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만큼 또 뒤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성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성이 산서성 북부에서 수도로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산서성에 있던 선비족의 북위예요.
이 부귀를 나중에 또 선비족들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성씨를 양씨로 고치고 수나라를 건국해서 중원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로 와서 살수대첩 등등의 전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뒤로 또 다른 부귀계통의 선비족들이 당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또 고구려로 와서 안시성 전투 등의 전투 등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선비족들이 대륙을 장악하고 아주 방방 뛰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산서성 남부를 수도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보시고도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을 말씀하시면은 그 정신의 문제가 있거나 아예 진실 따위는 상관이 없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소설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영상이 늘 단순한 킬링타임이 되지 않게 되기를 노력합니다. 남부 대륙사관님들은 저한테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 이러니까. 지금 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뭐 돌파리 역사로 정치인들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 우습게 되고 싶지 않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 의원들을 막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속는 의원을 보면서 자기들이 속이지만은 그 속는 의원들을 보면서 속으로 자기들도 웃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오직 요하 문명권의 역사 흐름을 국정교과서에 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산서성 영락궁에서 만들어 세워진 이 광개토 태왕릉비를 국내성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죠. 부귀가 저렇게 장수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산서성을 장악하고 있는데 장수왕이 산서성 남부에서 이 영락궁에서 광개토 태왕릉비 조각을 하고 앉아있고 그 37톤이나 되는 광개토 태왕릉비를 그 끌고서 국내성으로 다시 올라갑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지금 설명드릴 건데 그거는 정말 오컬트 소설이었어요. 물론 상상과 추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도 돼요.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추정, 소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늘 역사학과 고고학을 근거로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아 그래. 근본조차 없어도 돼요. 그냥 오컬트 소설 혼자 써도 돼요. 근데 역사학자, 역사학은 역사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사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거기서 그쳐야 하고 그거를 갖다가 대중들한테 설파하고 싶으면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반대로 그 반대로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오컬트 소설만이 아주 진실한 사실이며 이걸 교과서로 써야만 한다? 이 소설을 안 따라오는 민족사학은 식민사학과 같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상이나 상상의 공유로 그쳐야 할 것을 가지고 구독자 좀 생겼다고 그 구독자들을 현혹해서 속이고 분노를 막 조장하면서 안 그래도 어렵게 학문하시는 민족사학한테 그 사람들 막 비난하라는 그런 잘못된 지시를 한다. 그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선비종 얘기까지 다 해서 편집기에 넣어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면 여러분이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잘라서 요점만 새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태왕과 장수왕 시기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더 말해봤자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설명을 해보셔야죠. 설명을 해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해서 부귀가 왜 거기에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산서성 남부에서 수도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시면 돼요. 설명을. 네? 아예 또 뭐 무슨 지명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 일기장에 그건 일기장에 쓰시고 역사학 문헌
문헌과 고고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꿈이 꿈속에서 하든가 그런 거 혼자 확신 갖고 그런 거는. 응? 처음에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영상 진행 중에 몇 줄로 정리를 중간중간에 해드려요. 정리를 자꾸 해드려서 두어 번 들으시면 이해가 확 와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또 들고 주장하는 게 산서성에 있는 영락궁, 뭐 영락현, 영락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를 펼치는 주장들이 있고, 또 광개토 태왕비를 옮겨왔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다 지금 바로 끝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서성 고구려성에 관한 것은 그게 정말 고구려성이 맞다고 한다라면 아마도 고구려 초기를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고구려가 초기에도 한나라 지방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것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대 국가들이 한반도 안에 모여가지고 막 한사군한테 꼼짝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사군이 요서에 있었고 고구려가 그딴 것들 신경 안 쓰고 한나라 지방을 순회하고 막 오고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한사군 요동태수가 고구려에 뇌물을 주고 빌고 막 그랬으면 이 한사군의 순기능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요서에 와서 이 고구려에 뇌물을 주면서 달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미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 그러니까 산서성의 성을 축조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 추정해 봅니다만은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들께서 또 많이 또 하셔서 밝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그 시기에 고구려가 산서성에 수도를 두었다는 설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귀와 같이 산서성을 수도로 쓰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모양이 골때리는 거죠. 이 선비족에게 둘러싸여서 여기 산서성 남부에서 영락궁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 있어요? 말씀드렸겠지만은 장수왕은 부귀로부터 국교 단절을 당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국교 단절 당한 왕이 산서성 밑에서 혼자 저렇게 영락궁에 계세요? 바로 쌈싸먹히죠. 결코 장수왕은 산서성에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문헌과 고적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설은 이미 머리에 들어갔고 책은 또 안 보고 변하지를 않죠. 변할 의향이 없죠,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는 영락과 태왕릉비 이야기까지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락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벌인 장난질과 광개토 태왕비가 어떤 비이며 물리적으로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는지, 옮겨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히 책을 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으로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 봅니다. 꾸준히 책과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이미 모두 알고 계셨을 거고요. 남부 대륙사관자들이 또 하는 말씀들이 산서성 고구려의 그 영락궁에서, 산서성 고구려 수도, 그러니까 영락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락궁에서 태왕이 머물렀고 그 아들이 장수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로 장수왕도 머물렀고 장수왕이 또 광개토 태왕릉비를 건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태왕릉비도 영락궁 앞에 서 있었고, 그런데 그 태왕릉비를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또 하는 말씀들이 산서성 영락궁에서 태왕이 머물렀고 당연히 그 뒤로 장수왕도 머물렀고 광개토 태왕릉비도 영락궁 앞에 있었고, 그런데 그 태왕릉비를 태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 장수왕이 20살은 되고 지시를 해가지고 건립한 거니까 414년에서 415년에
그렇게 건립을 한 건데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산서성 용락궁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태왕릉비는 지금 국내성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저 산서성에서 언덕길과 내리막길과 자갈길 뭐 그런 걸 다 끌고 강을 넘고 또 뻘지대를 끌어서 약 한 3천리,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 3천리 정도를 끌어서 국내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 37톤짜리를 끌어서 국내성으로 왔다는 거죠. 그것도 산서성 동북부에서 북중국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북위의 영역을 뚫고 말입니다. 하물며 요서지대에 있는 백성들과 재물을 이렇게 가져가 버린, 데리고 오고 가져가 버린 이 장수왕을 향해서 북위는 국교 단절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위가 국교 단절했던 장수왕이 갑자기 37톤의 태왕릉비를 끌고서 산서성 남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장수왕이 만약에 태왕릉비를 국내성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면 차라리 슈퍼맨이라도 호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영락궁, 이 영락궁의 한자는 일단 광개토태왕의 연호인 이 영락이 아닙니다. 영락궁의 락자는 노래의 락자예요. 엄밀하게는 악자이고 오로지 악기만을 뜻합니다. 악기. 영락현, 영락진, 영락체 역시 마찬가지로 영락궁과 같이 노래의 락자를 쓰는 지역명입니다. 반면 태왕의 연호 영락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이 락자는 즐길 락자입니다. 요서부터 바이카로 남부까지의 드넓은 만주와 한반도를 통일한 고구려의 태평성대 영락인 것인 거죠. 그냥 툭 치니 끝났죠? 안 끝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게임을 계속 진행해 보자고. 솔직히 남부 대륙 사관에 빠진 분들도 제 설명 들으시면서 묘하니 재밌죠? 영락의 락자, 그 한자를 고구려가 산서성에서 떠난 후에 이 고구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노래 락자로 바꿨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그래서 북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어떤 나라였는지 그게. 일단 북위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고구려가 그 시기에 산서성을 수도로 했다는 건 설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산서성은 일반적으로 진화의 중원 중의 중원이라고 불립니다. 이 산서성 바로 밑으로 황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고구려가 바로 이 중원이라는 산서성의 패자였고 지배자였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황하 문명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선 요하 문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4대 문명에 들지를 못했고 이 진화의 전방위적인 역사 왜곡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죠. 여기서 생기는 이 반발심이 또한 남부대륙 사관자들의 동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남부대륙 사관자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은 정작 자기네 요하 문명에 대해 무지하고 무시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모르니 그저 황하 문명이 부러워가지고 황하 문명의 주인이 자신들이었다고 하는 거고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원을 장악했다는 이 고구려 산서성 수도설 그 중심에 그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발심 같은 거에서 파생된 그러는 어떤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들이에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쓴다고. 승자의 역사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이 세계 문명에 우리 요아 문명과 중앙아시아의 문명, 동남아의 문명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만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과 역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국정교과서를 올바르게 바꾸는 게 순서예요. 오늘날 한국인은 누구나 자신의 국가가 선진국이고 뭐 세계 5, 6위의 군사대국이고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떠듭니다. 물론 지금은 13위로 추락했지만은 그런 나라가 자신들에게 있는 역사조차도 똑바로 못 써서야 과연 이게 선진강국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큰 사만이 뭉친 민주국가입니다. 큰 사만의 역사 터전은 요하 문명의 터전인 거예요. 과거 그들은 늘 요하에 집착했고 대륙을 드나들었으며 나중에는 한반도로 모두 들어오거나 대륙에 끌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하 문명권의 국가들의 적자를 자처하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보편적인 학설이 정립되는 것은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우선은 그래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이 역사를 우리 교과서에 이 국정 교과서에 먼저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갑니다. 영락과 릉비 이동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영락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위는 남북조 시대 때 북조 최초의 탁발 선비족의 나라예요. 386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광개토 태왕은 374년에 출생합니다. 일단 이 탁발 후위가 딱 세워질 때 광개토 태왕의 나이가 18이에요. 그리고 광개토 태왕은 412년에 돌아가세요. 이 후위는 534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 때 영락현으로 바뀌었고 한참 뒤죠, 당나라는. 그리고 나서 또 뭐 한 천몇백 년이 지나서 1947년에 영락현이 설치됐고 영락진과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락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락궁은 광개토 태왕이랑 전혀 관계없이 서기 1247년에서 1358년 사이에 몽고의 원나라가 세운 도교궁전이에요. 종교궁전이에요. 딱 봐도 이게 태왕이 머물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허접하잖아요. 실제로 영락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이두백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몽고 원나라 정종 2년에 착공하여 1247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나라 1358년 이때 완공이 됐으며 건축기간이 110년이다. 원나라 정종은 누구냐면은 3차 고려 침략을 명했던 그 오고타이 칸의 장남이에요. 이렇게 이 건축 시기와 궁전의 성격부터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영락현과 영락궁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영락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락궁도 고구려의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머물렀으니까. 이제 영락진, 이 상서성 영락현과 같이 있다는 영락진은 그저 영락현의 이름을 딴 마을 같아요. 수나라 때는 진양현에 속했습니다. 수나라와 우리가 싸운 곳은 요하 일대예요. 요하 일대가 고구려와 수나라가 맞서 싸운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남부대륙 사관자들에 의하면 고구려의 최전방은 영락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나라 때, 우리가 수나라 때 저 요하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수나라 때 여기가 진양현이었다고요. 아, 그러면 그때는 고구려가 밀려서 도망갔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광개토 대왕 때는 영락진에 있었다? 광개토 태왕 때는 영원한 즐거움을 연호로 썼을 만큼 강성하였잖아요. 그 강성했던 선비족도 모두 밀어냈어요. 천하에 적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런 태왕이 저 영락진에 가서
누군가에게 막 크게 밀려가지고 다시 요서로 이렇게 밀려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헌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 역시 역락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파생된 오컬트나 SF 소설인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래요, 단어 하나. 최소한 그 지역의 역사, 그리고 관련 문헌, 유적, 유물을 기본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모조리 빼고 이 오로지 단어 하나만 있으면 장땡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꼭 파악하세요. 그리고 뭐 지명이 똑같은 게 한반도하고 대륙에 지명이 똑같은 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이름이랑 산 이름을 뭘로 지을 거예요? 한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름도 저번에 댓글에 누가 달아주셨는데 여러분 이름도 동명이인이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좋게 짓다 보면은 이름이 당연히 겹치는 거예요. 특히 지명은 이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한정적인 거예요. 이름은 이름을 갖다가 그럼 뭘로 지을 거예요? 뭐 뽀롱이로 지을 거예요? 이름을 지역강 이름을 뽀롱이강 이렇게 할 거예요? 금강, 백강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란 얘기는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문헌으로, 문헌과 고고학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이 장수왕의 도읍이 평양성이에요. 장수왕이 처음으로 도읍한 게. 그 평양의 위치는, 평양성 그 위치는 북한 평양이 아니라 요하 동쪽의 요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수왕이 처음으로 도읍한 게 평양성이잖아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그러면 장수왕이 산서성 영락궁에 있어야 했어요,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예? 그리고 거기에 광개토대왕 릉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서성에. 근데 처음으로 도읍한 곳은 평양성이거든요. 일단은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몽고제국이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딱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역사서를 정리한 사서가 원사인데, 그 원사의 지리지를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진의시 후에 고련, 장수왕이에요, 비로소 처음으로 평양성에 거하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격했는데, 그 나라가 압록강 동남쪽 천여리로 옮겨갔는데 새로 옮긴 이곳이 옛 평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수왕이 산서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평양성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료에 보면은 당나라가 고려, 그러니까 고구려를 정벌할 때 그 첫 평양을 공격한 거예요, 요양에 있는. 그래서 이 요하지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는 당나라가. 그래서 그 거기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압록강, 그 요하예요, 압록강이. 요하인 압록강에서 동남쪽으로 천여리를 옮겨갔는데 그게 지금 현재 평양이고, 이 평양이 장수왕이 머물던 옛날의 그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산서성, 산서성에서 만약에 장수왕이 있었다고 하면 산서성에서, 그 산서성 영락궁에서 동남쪽 천여리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평양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치면 지금 산서성 영락궁 동남쪽 천여리에 평양이 있어요? 네? 거기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대륙 남부에서? 아니죠. 동남 요하에서 동남쪽으로 천여리를 내려오면은 지금 북한 평양이에요. 반대로 지금 북한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천여리로 올라가면 그게 또 장수왕이 머물던 요양 평양성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인 요양과 평양 사이에 광개토태왕릉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광개토태왕릉비는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서 작업하고 마을 사람들이나 군인들을 다 대동해서 한 면씩 뒤집어가면서 1775자의 글자를 새긴 거예요. 릉비의 크기가 6.4m, 최홍만의 4배 크기예요. 무게는 무려 37톤입니다. 1톤 트럭 밀어보셨어요? 1톤 트럭의 무게에 37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광개토태왕릉비는 제작 시기부터 버젓이 국내성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부 대륙 사관자들은 태왕과 장수왕이 산서성에 있었고 태왕릉비도 당연히 장수왕이 만든 거니까 영락궁에는 처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막 영락궁 앞에다가 이렇게 광개토태왕릉비를 딱 세워놓은 그런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태왕릉비는 국내성에 떡하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광개토태왕릉비는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성에 서 있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태왕릉비는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광개토 태왕릉비가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단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힘을 쓰는 어떤 일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태왕릉비는 최홍만의 3배 길이이자 무게가 37톤입니다. 1톤 트럭이 37대가 있고 그것을 겹친 무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일단 실을 데가 없어요. 그 어떤 수레라 할지라도 37톤의 빅스톤을 딱 드러내고 한반도 길이 이상의 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수레라 해도 광개토 태왕릉비를 딱 올려다 놓으면은 곧장 그냥 그 모든 부분이 부러지고 수레가 주저앉게 되는 거죠. 둘째는 싣고 가는 게 안 된다? 그럼 끌고 간다? 끌고 가면 모든 문자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분필을 들고 칠판에 낙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힘을 약하게 주고 칠판에 쓰면은 분필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를 주는 거죠.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주는 것처럼 손에 힘을 딱 주고 분필이 다 달아버리라는 듯이 막 글자를 쓰잖아요. 그 분필도 실제 금세 달아져요. 광개토 태왕릉비가 37톤입니다. 끌고 갈 수 없을 뿐더러 끌고 간다면 이미 100km도 못 가가지고 글자들이 모두 소실되는 거예요. 분필처럼 땅에서 갈립니다. 아마도 태왕릉비의 30%가 이미 그 100km 갔을 때 땅에서 달아져가지고 그 돌가루가 미세먼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광개토 태왕릉비의 상단이 저렇게 또 달아있는 걸 말하면서 저게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끌고 온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는 저걸 끌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디에 싣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저 달아진 부분이 번개를 맞아서 그랬다고 하면 모를까? 저 각도에서 끌고 와서 저만큼만 달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일단은 저 각도로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끌고 오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저 태왕릉비는 아마 3분의 1로 갈려버릴 거예요. 인정하시죠? 무엇보다 저 37톤이나 가는 빅스톤을 저 각도로 세워서 끌고 올 수 있는 그 장비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요즘에는 크레인으로 천천히 끌고 가면 될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 뭘로 저렇게 저 각도로 딱 일자로 세워갖고 저 끝에 꼭다리만 머리 쪽에만 땅에 싹싹 슬슬 조금만 갈리게 해서 산서성에서 국내성까지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무작정 밧줄로 묶어서 그냥 사람이 막 다 대동해가지고 끌고 간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끄는 과정에서 비석이 모두 갈려서 글자가 소실되는 건 기본이고 저걸 끌고 강과 바다를 또 만나잖아요. 언덕도 만나고 뻘도 만나고 그죠? 울퉁불퉁한 지대도 만나요.
이렇게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끌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군대를 안 가신 거예요. 기본 노동도 안 해보신 분의 확신이에요, 저는. 여기 이 영상을 보세요.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들만 모아서 이 1톤짜리 배를 몇 미터 끌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37톤을 뚫고 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갔다가 세워나요? 한 10만 명 정도 동원해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끌고 왔다고요? 일단 비석이 소실이 됩니다. 실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개콘이 망한다니까요. 이 상상도 도리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설도 그렇게 안 쓴다고요. 상상을 하면 상상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념을 가지고 떠들어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10만 명을 투입할 여력이 있으면은 만약에 끌고 왔으면은 10만 명이 당최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는 도망을 왜 옵니까? 그런 동원력이 있는데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테고 비석 끌다가 기습이라도 당하면 위험해서 그 이제 위태로에서 끌고 간다면서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하여튼 소설도 정도를 지키면서 쓰란 말이에요. 넷째,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태왕릉비 하단을 땅에 안 묻어놓고 그냥 땅 위에 세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산서성에서 끌고 와서 급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세워놨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게 끌고 왔다 치면은 그걸 끌고 올 수 있을 정도인데 그 땅 1m를 못 팝니까? 그 땅을 그거 37톤짜리를 그냥 세우는 것보다 땅을 파놓고 거기 그 밑에가 땅 파놓은 자리에 그 딱 들어가게 해서 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네. 하여튼간에 만약에 그런 오컬트 소설대로 산서성에서 국내성으로 끌고 왔을 정도인데 그 땅 1m를 못 파요? 그 한 명이 파면 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태왕릉비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태왕릉비는 하단까지 글자가 다 써 있어요. 바닥까지 다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단을 땅에 묻으면 글자를 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힘들게 글자 팠는데 왜 묻어요? 그 하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거기서 제작이 돼서 상단과 하단에 밧줄을 딱 묶어서 양 사이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 돼요. 그것도 딱 당기고 위에 머리를 당기고 밑에 그 밑부분은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야 돼요. 일단 그거를 6.4m짜리를 딱 세운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 작업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옆 살짝 이렇게 쓰다가 기울잖아요. 37톤짜리가 여러 번 실패했을걸요. 쓰다가 떨어지고 그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도 그냥 아 이거 뭐 남자 몇명 모여가지고 대충 당겨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진지공사도 안 해보고 밖에서 노동도 안 해보신 거라니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